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그때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키시고 배신하고 등지고 떠났을 때도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지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 예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 숨어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사건들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지치고 힘들어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을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으로 조반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면서 다시 회복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겁이 많고 비겁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관심, 예수님의 이런 사랑, 예수님의 이런 기대 때문에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기대가 이런 열매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관심이나 또 사람에게 좋은 긍정적인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효과를 미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피그말리온 효과를 물어보니까 이 용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서 피가 말리는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 용어가 나오는 그 유래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각가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을 해요. 그리고 그 조각상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갈라테이아라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이 그 여인상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고 보살피는지 몰라요. 마치 살아있는 애인을 돌보듯이 정말 아름답게 이 여인상을 꾸미고 옷을 입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프로디테 여신이 봅니다.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여인상, 조각상인 여인상인 갈라테이아에게 이 여신이 생명을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이게 정말인가?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학기 초에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이제 지능 검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이든 나쁜 학생이든 그거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그 각각 선생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학생들은 참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고 앞으로도 지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아이들이니까 선생님들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좀 기대, 얼마나 1년 동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그 명단을 선생님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이 교수가 다시 한번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또 지능검사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명단에 올라와 있던 20%에 선출된 학생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지능지수가 다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검사할 때보다 다 높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학업 성적들도 다 놀랍게 향상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학생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이 20%의 학생들을 이렇게 바뀌어 놓은 것은 바로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기대를 받는 만큼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또 얼마나 기대하느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적 용어에 보면 이 기대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개인은 자신의 노력의 정도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게 되며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대이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기대만큼 자기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관심을 받느냐,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느냐, 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무엇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오늘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과 행동의 모습들을 결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받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 누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또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나는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나는 무엇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결정짓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기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포함된 사랑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가 돼요. 그 사랑이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묻어있는, 섞여져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암시적인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간다 하는 암시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서로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고 또 기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과 더불어서 전달되어야 이 관계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에 대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또 많은 부부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말과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말 속에 관심이 없고 행동 속에 기대함이 없고 그러니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부부 갈등, 가정의 문제들로 나타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아이들에게 정말 절박한 내용인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달라는 것만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문제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요구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관심과 기대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에 입각한 관심과 기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주시는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기대가 바로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내용만 바로 알기만 해도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비뚤어진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성도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거다. 참 한편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심과 기대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부담은 조금 되지만 관심을 받고 기대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삶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영화에도 보면은 이 조직폭력배 영화들이 한동안 유행처럼 나온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계통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이 조직폭력배를 우리가 깡패라 그러잖아요. 깡패.
그런데 이 깡패들도 말이에요, 자기 두목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그리고 기대를 받으면요, 그 두목을 대신해서 자기가 감옥살이를 해준대요. 자기가 대신 감옥에라도 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는 두목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는데요. 여러분, 깡패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을 받는다, 기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입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알기만 하면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요, 엄마가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이요, 대통령이 앞에 나타난다고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전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아빠의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그리고 그 손을 내고 잡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과 같은 담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풀무불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절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잘못된 권력들에 의해서 이 관심이 잘못되어져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리고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가 초기에 선교 역사를 펼칠 때, 우리나라가 처음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그런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정말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잘했어요. 민족의 선두자 역할을 했어요. 교육과 의료와 사회 변화의 개혁에 앞장서는 일들이 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모습들이 약화되어지더니 오늘날에는 그 정반대의 모습들이 마구마구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일들이 나타나는 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새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점검하고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남편을 바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거두시느냐, 이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디베리아 호수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디베리아 호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디베리아 호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디베리아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를 그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또 역사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호칭들이 생겨났는데 결국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일곱 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나자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시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의 북쪽 편에 있거든요. 그게 갈릴리 쪽으로 이제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펼쳐간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이 넓은 아주 평평한, 우리가 고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원? 넓은 평평한 골짜기, 높은 지대에 평평하게 펼쳐진 골짜기가 정말 평야처럼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1년 12달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그 헬몬산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만년설이 항상 있어요. 그 헬몬산에서부터 흐르는 물,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일교차로 아침마다 이르는 이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헬몬산의 이슬에 대한 노래들도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방은 아주 정말 적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냥 적적한 비옥한 땅인 줄만 알았더니 이스라엘이 북쪽 땅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호수가는 이렇게 엄청난 기름진 땅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는 전혀 비교되는 그런 축복의 땅, 풍요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호수입니다. 얼마나 넓은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향한 기대, 관심, 그것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방.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관심 가졌던 바로 그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꼴딱 새우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제기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서 수많은 마을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 한 디베라도 한 마을의 이름이고 그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이곳에서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관심을 쏟으며 하는 일에 관심을 쏟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도 고기를 잡지 못한 일이 더 이상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요 어종이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오기가 났을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상실감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치고 상실함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관심의 표현인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조반을 먹고 있었지만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반 먹은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이런 관심을 붙여주시고 사랑을 펼쳐주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를 다시 세 번에 반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주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16절 17절에 보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 것은 그렇습니다. 관심과 기대를 통해서였습니다. 관심과 기대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는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느냐 여기 한번 우리가 집중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과 기대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관심과 기대를 통한 우리의 행동과 삶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이 관심과 이 기대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